사발 눌러 사발 사발. 오케이. 조 아, 여기 진실의방 왔어. 사발 사발이요? 진실의방 사발. 나 조 사발. 사발이요 사발. 아니 그 중앙으로 떨어지는 힌트 좀 주세요 저기요. 중앙으로 떨어지는 방법은 있어. 근데 죽어. 여기 와봐. 여기로 떨어지면 중앙임. 어디? 여기 여기 앞으로 직진해 봐. 아, 나 이거 아 맞아? 우리 집 재밌긴 해. 우리 집은 하늘 보면 힌트 있음. 우리 집은 테마도 아, 정해져 있어. 안 보이잖아. 어디야 여기? 하늘에 힌트 해놨어. 맞아. 잘 보면 진짜 완벽함 힌트. 그니까 그러면은 그 댕내 뭐야 저거? 뭐지? 댕내 집 좀 뚫어될까요? 집 천장도? 아니 방금 뭐냐니까요? 아 그 뭐야 해서. 우리 집 털렸는데? 진짜? 영역성 식도요? 보라색 괴물한테 털려 있네. 야 혹시 초록 쭈꾸미 더 털어갔냐? 아 그거 제가 그 용암으로 다 태웠는데 계속. 아 그게 꽃으로 들어간 게 그게 다 태우러 들어간 건가? 네. 그게 다 활활 탔어요. 완전 다 탔어요. 근데 나는 진짜 갑자기 용암으로 다이빙하길 하더라고. 아 근데 아 그 죄송하지만 저희 집은 힌트가 곳곳에 있어요. 아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맞아 힌트 너무 많이 줬는데 근데 맞아 저희 집 힌트가 더 얘기하지 마세요 안 갈 거니까 맞아 그냥 얘기하는 스트레스 깎고 힘내세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뭐라고요? 부는 게 좋을걸? 초초초초초초 돌아가는 게 좋을걸? 아버지 몇 명 있는데요 지금 야 악어 내 거 털고 사라짐 어떻게 알았지? 가봤지? 야 악어 뭐가 깨자 아버지 안 갈게요 집합금지랑 서프라이즈 마더 아니네. NPC가 힌트인가? 어떻게 알았지? 아니 잠깐만. 아호야. 응. 너네 집 밑에 그 용암이 흘러. 아버지 이렇게 합시다. 안 썼는데. 아니 아버지. 예예. 용암을 안 썼다고? 개소리야. 세 개는 가져가게 해줄 테니까 두 개는 주세요 그러면. 들어가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전화 찬스 됩니까? 전화 찬스? 전화 찬스요? 물어보잖아요. 방풀한 방미타한테 물어볼게요. 아 오케이. 아 인정. 그러네. 방미타랑 하고 아버지 민트 아버지 민트 아버지 뭐 어디다 숨겼어? 아버 지금 그 사랑과 폄하 그 어디다 숨겼어? 용암 밑에 있어? 용암 위에 있어? 어? 아 미쳤네. 용암 속에 있다는데? 오 찾았다. 어디? 대박 사건. 뭔데 어디로 가는데? 어디 찾았는데? 진세의 방이래. 아이씨. 야 진세의 방 안에 수인아 진세의 방 안에 있을 수도 있어. 거기 의심하지 의심해. 의심할게 인세할게. 야 방미타가 용암 속에 있대 용암 속에. 용암 속에 있다고? 에 아가씨 그건 아니지. 용암 속에. 아니 근데 여기 NPC 트루 룸이라 돼 있는데 트루 룸. 트루? 여기 트루? 그거 못 찾을걸요? 야 방금 악어 자살했거든? 밖에서 들어가는 길 있나보다 이거 트루라고요? 아 맞네 나가는 길 만들어야 되니까 아니 용암컨 가능? 트루라블러 야 누가 물 좀 떠와봐 야 밖에서 가는 길인가 보다 야 멀리 가봐 그 화살표 있을 수도 있어 그니까 내꺼 내꺼 넣고 여기 아니냐? 넣고 뒤진 거야 맞는 거 같은데? 여기야 얘들아 오우 쉣 여기 뭐 있다. 통과 가능한데. 여기 봐. 어디. 뭐가 방법 있다. 어떻게 가는데 이제? 방법 있다. 중요한데? 다른 길 찾아볼게. 아니 아버지는 무슨 밖에서 가는 게 더 빨라 미친. 야 뭐 모르도 있는데 이 새끼 뭐야? 내려가 뭐야. 뭔가 있어. 아거 지금 마이크 사라졌어. 아거 다른 게 있죠? 여기서 뭐가 있다. 진세의 방을 찾다니. 야 그래 힌트 진세의 방. 하나 줬다 우리도 진세의 방에 진세리 있다 구라야 안 믿어 진세의 방에 아닌 거 같은데 나도 하나 줬잖아 너네도 하나 줘 거기 줄게 우리는 초록 쭈꾸미를 찾으면 돼 초록 쭈꾸미 우리는 우리는 마가님 그리고 하늘에 보면 뭔가 있어 하늘
초록 쭈꾸미니 내수를 만들기 건다 모르는데 여기 뭐지 근데 화면을 보면 답이 있어 형. 형 내가 힌트를 줄게. 우리는 나무. 언제나 우리는 하나. 나무. 우리는 나무. 야 중녀가 중녀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뭐야? 일로 봐 일로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 우리는 카운터. 뭔데? 어? 안에서 이어진 것 같은데 안에서? 어디서? 이거 뭐 들어가는 방법 있다 이거. 이쪽 같아? 안으로 가봐 안으로 가봐 안으로 가봐 안으로 가봐. 내가 가볼게 내가. 아이. 오케이 안으로 가봐 안으로 가 내가 가봐 내가. 진세는 언제나 하나. 어 이거 블럭이 내가 봤을 때 그거야. 맞아 김마도 들어갔어 김마도 들어갔어. 어? 아이 거기 뭐 있어 만드가? 여기 비읍시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아, 미친 야 어떤 새끼냐? 아니 야 너 말이 있어. 비읍시이 의심해. 그 비읍시이 또 의심해. 야 눌러봐 눌러봐. 아니 마구 클릭하고 있음. 아 찾지 말라고. 비읍시이라니 너무하네. 비읍시이 순정. 님네 근데 거기 바깥에서만 누를 수 있는 게 아니야. 안에서도 누를 수 있어. 어쩔. 응? 어 미안. 들어가는 미안. 내가 미안. 야 저 가운데도 갈 수 있는 길 있지 않을까? 용암한 가운데. 아니 카운터 알바 어디 갔어? 이거 알바가 또 자리 비웠는데. 아 이거 분명히 뒤로 들어가는 길 있어 이 새끼들 이거. 저 마카롱 저 무조건 뒤로 팔렸어요. 들어가서 먹고 사장님. 또 직원에. 언제나 진세는 의심하고 또 의심해라. 아 무서워 죽겠어. 뭐라는 거야 펴마 새끼야. 너무 무서워. 진세는 언제나 하나. 뭘까? 어딜까? 야 이거 해석해보자. 이거 투르름 하면은 뭐라 말하거든? 여. 여. 아 그만 타고 싶다. 이. 어? 새로 드립니다. 해석해봐. 여기는 사평 랑화? 진. 시. 진세. 에? 진세를 막니? 아 여기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어우 야 쟤네들 때문에 가슴 철컹철컹 하면서 하네. 무서워 무서워. 아니 우리 집 힌트 줄게. 나무. 나무? 어? 준이 거기 어디 가? 어디나 둘러 가야겠다. 아고 닥쳐. 어? 야 물론 블럭 다 부셨어 어떡해. 아니 왜 그러냐고 대체. 아니 클릭은 해야죠. 아니 우클릭만 하면 된다잖아. 아니 블럭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클릭을 하면 근데 이게 저편에 뭐 써요. 저거 해석했어 상조. 뭐라고요? 이거 누르면 나오는 영어 해석했어. 뭐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들어간 거지? 여기는 진세를 방 2탄이야. 그래 알았네. 뒤져. 없는데 여기서? 뭐가 방금 근데 만약에 진세를 야, 방에서 뭐 찾았나봐. 거기가 진짜 방이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면? 거기 안에 숨겨 놓은 게 있다면? 야 그거 없는데 거리다 찾았다. 지랄 누나 뒤져 그냥. 진세를 뒤져? 알았어. 언제나 하나. 야 어딘가를 잘 눌러보라는데? 자꾸 뭐 하나래. 어? 아이씨 어려워 뒤지겠네. 어? 이런 씨. 어? 진세는? 어차야 너네 집 솔직히 말해서 진짜 더러운 거 알지? 저희 집이요? 응. 얘네들도 개 더러워. 혹시 우리 말하는 거니? 우리 말하는 거 알지? 악어 집은 꿀벌 있는 거. 벽에 붙어 있는 애들 얼굴 상태 부터 이상해. 아니 아가씨 내가 그럼 힌트 하나 줄 테니까 여기 하나 알려줘. 이상해. 맞아 우리 힌트 어? 교환 좀 하자 서로. 일단 아래에 있어. 아 닥쳐 아래에 있어가 우리는 그 뭐야. 안에 있어. 어? 우리는 그 안에 있어. 안에 있다고? 응. 어떻게 안에 있어? 내가 안에 숨겨놨거든. 진짜는 언제나 하나 하나 흥민아, 그 흥민아. 벽을 잘 봐야 돼. 벽을 또 들어봐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서 딱 가서 만두기가 찾은 비읍시옷이 과연 진짜 비읍시옷이 뭐야? 맞아. 아니 찾은 진세를... 그 리타님은 뭐래 뭐 본 거 없대? 진세를 찾아봐. 없대. 아니 방송 뭐 에이 한다고? 안 찾아. 아, 여기 아 용암 안에 있대. 용암 안에. 아 용암 용암에 뭔가 용암 아니 저기 위에 아무것도 안 만들어놨어. 덤프면 해놓고
용암 속에 있대. 용암 속에. 악어가 근데 이 정도 털었으면 우리 거 가지고 있지 않을까 지금? 아니 악어 다 태우고 있는 거 같아. 자기 나 찾는 적적 태우는 둥. 응 용암. 아니 아니 저 내려가는 거 말았다. 알았음. 어떻게 찾아? 머스가 그걸로 떨어졌는데 방금? 종료가 거의 어? 진세레 방이야. 진세는? 아니 이거 아, 두 명 불러 있어서 자꾸 부수잖아. 아 여기 아닌데? 클릭이 좀 나오지 않나? 조용 불러고 어디서 부수고 있는 거지? 그럼 어디 집인데? 일단 여기 힌트 줬는데? 우리 집은 아니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버님 우리 집은 천장을 뭐냐 하늘을 보면 다 있어 진짜. 거기 아닐까? 하늘이 안 보인다니까요 안에서. 아 밖에 나가서 봐야지. 우리 집 아니야, 아니다. 봉수, 내가 안에도 화살표 뽑아놨어. 아 그래? 나 어. 거기 아무것도 없거든. 뭔데 이거 화살표 있어서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제 건축물이에요 그거. 여기 누르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 이거 뭔데 이거? 너 점프벨 힘들게 하지 마. 진세른. 아유 진짜 안 되겠다 이거. 하나 맞다. 뭐냐 이거? 죄인 있었는데 모기향 모기향 발견하셨나요? 그 저희 발견 못했어요. 모기향 발견하신 분 있나요? 못했다고 이 새끼야. 왜 못 찾는 거야? 못했다고! 나 아거지 못 찾겠다. 발견 못하고 못했어요. 뭐했어요 지금? 아거지 못 찾겠다. 22초. 모기향을 왜 발견 못하냐고요? 18초. 16초. 13초. 12초. 11초. 10초. 뭐 있지? 아. 어쩌라고 근데 4 3 2 아 끝! 끝! 아씨! 끝! 끝! 들어간 거 봤어? 들어간 거 봤어? 끝! 끝났어 형. 아 궁금하니까 빨리 아거님 아버님부터 가자. 푸리 아 빨리 아버님부터 아거님 집부터. 아 저희 집이요? 아, 저희 이게 마지막에 가야 돼. 저희 아, 마지막에, 아, 저희 마지막에 해야죠. 마지막에 가는 거. 아 그래? 아 진짜 궁금한데. 그러면 그 카페 그 카페 나세요. 그 카페 보자. 카페. 저희가 진짜 한 3년 전부터 떡발 뿌렸어요 여기. 네 일단 저희 카페는 잠만요. 제 몸 좀 정상적으로 돌릴게요. 진세레는 언제나. 아 진세레 방 아까 전에 찾은 게 진세레 방이었구나. 아니 근데 우리 똥빙고는 쉬워요. 맞아? 보통 자기 집들이 다 쉽대. 일단 해봐. 우리 또 진짜 세상 쉬워. 우리는 제가... 미안한데 게임을 해서 줬어. 네, 제 거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점프만 하시면 되는데 안 하실 때요. 여기 누르면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이거 아니 순이님 분명 아래 있었는데 올라갔길래 그 근처에 만들어놨구나 했음. 뭘 눌렀어요, 뭘? 이 커피잔. 커피잔 안쪽. 그 손잡이 안쪽. 그러면 제가 여기서 메뉴에 마카롱이 있어서 마카롱을 줬어요. 그런데 화로에도 숨겨놨는데 내가 몰래 먹으려고. 근데 이거 아버님이 털어갔어. 네, 다 털어갔어. 그리고 저의 비밀 창고. 어? 요 뒤쪽으로 살짝 돌아가면은 여기 오? 마카롱 창고가 있어요. 아, 이거 못 찾은 거 아쉽다. 와, 뭐야? 네 개. 내가 여기서 마카롱을 꽁 쳐놓고 먹고 이사지. 와, 여기 10개 있었네요. 달달했지. 야. 그 파란 색깔 그 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양심적이긴 하지. 근데 수인님이 지키고 있으니까 못 찾지. 날 죽이고 가야 되긴 해. 맞지. 만드기 거부터. 그리고 저는요 일단 단순하게 두 개 숨겼는데요. 이거 보이시나요? 예. 네. 일단 이쪽 나무로 가시면요. 네. 만드기가 쉬웠어요. 여기 위에 있어요 하나. 오 뭐야? 제가 여기서 다섯 개 빼갔거든요. 근데 제 창고에 넣어놨어요. 네, 그거 다시 털어왔는데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요. 그리고 털어놨다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쪽 외벽으로 가면요. 머싸가 IM으로 개 쉽게 숨겼는데 이걸 못 찾네 이러고 있는데요. 여기 있어요. 혹시 그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기분은 아세요? 좀 죽어주면 안 되나요? IM에다가 지금. 개쉽게 숨겼는데 이걸 못 찾네. 한 개도 못 찾은 건 좀 에바예요. 근데 저는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저희 또 저희 나무에 좀 많았거든요. 네네네. 이거 찾을 줄 알았는데 못 찾더라고요. 여기 저희 비밀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어, 근데 나 아까 여기 올라갔었는데. 거기 뛰어다니는데. 아, 여기서 여기로 점프해서 시프트 누르면. 아, 이 너무하지. 에이, 야 이런 걸 만드냐, 진짜. 뒤집니다. 떨어지면 뒤져요? 왜?
네, 죽을 뻔했네요. 어, 뒤지죠. 하지만 오른쪽으로 가서 정면을 딱 바라본 다음에 45도로 꺾으면서 아, 다시 야, 이것도 에이, 야, 이거 어, 됐어요? 아, 네. 죽는다는데? 근데 이거 우리 집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아, 야, 진짜. 아, 그래서 어디 그래서 그렇게 할 줄 알고 다시 45도로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 벽을 보면서 시프트를 누르면 가집니다. 어, 와, 에이. 야, 이거 너무 빡세겠다. 아, 네, 여기는 뭐 안 썼어요? 아니, 아. 화살표 있었냐고요. 뭐라고요? 화살표 깔아놨어요, 여기? 닥쳐, 뭐. 유... 어, 어 근데 화살표야. 들어오는 길이 있네. 야 우리는 진짜 이렇게는 안 했다. 이리 와 보세요. 아 안 끝났어요. 아 안 끝났어요. 네네네. 깜짝이야. 욕을 하세요. 뭘 받게. 근데 이게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잘 보면은 이게 밖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아 아거 뒤로 오세요. 네네네. 언덕에서 살짝 보면 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우리 카페 뒤편에. 아 들어갈 수 있구나. 양심 없는 새끼들아. 빨간색도 박혀 있네. 진짜 여기 너무 어렵다. 우리 집 진짜 알려드리면 님들이 헛개 물고 진짜 죽을 수도 있음. 아 아니 상자 개수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일단은. 에 그 다시 확인하기 귀찮아서. 아 저희 개수 확인하면서 했습니다. 네. 오케이. 그... 자 그러면 저희 집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네네. 자 저희 집은 딱 입구로 들어갑니다. 네. 그럼 여기에 갑자기 이게 뭐가 걸려요. 와, 여기로 걸려요. 그냥 올라가면은 어, 여기 봐보세요. 예. 여기로 그냥 올라가세요. 예. 올라가서 여기 딱 갔는데 없는데 위에 딱 보면은 짜잔 하고 여기 다섯 개가 있었는데 없네요. 제가 가져갔죠? 아. 자 그리고 여기 그 쭈꾸미한테 여기 이게 있거든요. 네네네네네. 여기 올라가면 됩니다. 뭐요? 올라가서 그냥 내려가면은 있는데 털렸네요. 아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었구나. 누가 털었지? 예예 그 쭈꾸미 뇌수가 터졌어요 지금. 네 중력이는 실속이 없네. 그리고 자 여기로 온 다음에 이제 꿀벌이 이제 저 저기 밥을 먹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자 꿀벌 밥솥 이제 밥속으로 갑니다. 아, 여기 톡 열면은 볼 수 있는데 다 털렸네요. 털렸네요. 네. 네. 다 털었습니다. 자 그리고 카페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오면은 팔이 어떻게 올라갔어? 이제 점프. 여기 갈 수 있는데 여기 안에 어 열려 있네요. 제가 털었어요. 털렸네요? 아 뭐야 이게 털린 거구나. 예 제가 털었어요. 예 뭐 좀 없네요. 자 그럼 제 차례네요. 네. 예. 자 입구로 들어오면 여기 화장실이라고 써 있어요. 네. 네. 화장실로 가시면은 진세레 방으로 가요. 네. 네. 하지만 이 진세레 방에서 떨어지자마자 아래를 열면 뭐야? 네? 어떻게 나갔는데요? 아 여기 나가는 길이 있어. 나가시면 아 왜 다 눌러봤는데 없었는데. 와 뭐야. 와 나도 진세레방이 있을 거라 생각한 거야. 진세레방 속에 진실이었네. 진세레 진세. 아 이거 못 찾은 거 아쉽다. 쭉 가시다가 길에서 왼쪽에서 문을 열면 여기 원래 다섯 개 있는데 제가 찾았어요. 털렸나요? 네 털렸네요. 진세 속에 진세. 쭉 나가면 나가는 길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좀 내꺼 찾았으면 꼴 받으라고 오래 걸리게 나가게 만들었어요. 꼴 받긴 하네요. 진셀 또한 진셀. 끝인가요? 끝인데요. 네. 아, 진짜 보이지.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늘로 오시면 됩니다. 좀. 네네네. 아, 근데 우리는 진짜 힌트 다 줬어 봉치건. 설마 하늘에서 바로 다이렉트 꽂는 거 아니죠? 하늘로 좀 올라와 보실래요? 네. 보시면은 이게 화살표가 중구 남방식이에요. 하지만 이게 잘 보시면 이게 아, 재질이 다릅니다. 아 다른 게 있네요. 재질이 아 그러네. 다 좋다 진짜. 아, 아, 재질이 다릅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대로 이제 레드스톤을 만약 타고 내려가면은 따라란 따라란. 와 양심 없는 새끼들아, 우린 이렇게 가져줬다. 아 진짜 여기 딱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딱 입구가 있어요. 입구. 아 그래. 네. 여기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어? 저는 비겁하게 용암 같은 것도 안 했습니다. 어? 저는 그냥 딱 그냥 화살표 어라? 찾은 거 다 가져. 어라? 이렇게 쉬운 데 있었다. 어라? 아까 이 근처에 그러니까. 있었는데. 어라? 그냥 들어가면 있어요. 병만 비우면 됐었네. 여기는. 벽만 비우면 됐어요. 이것도 그리고 같은 위치로다가 이제 하늘 또 올라가기 귀찮으니까 이쪽에 있습니다. 와 여기 다 치고 다녔었는데 이렇게. 이쪽에 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어디야 나 뭐니? 여기 화살표 여기? 그 진실의 화살표 위치거든요 여기가. 거기 하나 털은 거 같은데 내가. 비비는 거야? 아.
털었어요. 와, 진세레 화장. 저는 진짜 그 용암 같은 것도 안 쓰고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정정당당. 아, 그 이로써 밝혀졌네. 빅맨이 제일 더럽네. 다는 왜 이렇게 더럽게 했냐고. 아, 아니 잠깐만. 아니 아직 아버지 눈치 안 봤는데 아거씨, 무슨 말이에요. 아거씨 우리는 빨리 까봐. 그러니까 있었어. 아, 자 봅시다. 아니 일단은 저 약간 좀 힐링되는 BGM 틀면서 할게요. 자, 왜죠? 야, 그런다고 힐링이 되진 않아요. 혹시 본인만 힐링하는 건 아니죠? 사랑과 평화, 꿈과 희망이 넘치는 머싸와 악어랜드. 짜잔. 자, 이곳을 들어오면 이 친구가 말을 하죠.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야? 너희 정신 건강에 좋을걸? 빨리 나가는 게 좋아. 여기는 무려 머싸 악어랜드라고 경고를 줬습니다. 악어, 네.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그럼 여러분들 화이팅! 반갑습니다. 여기는 악어와 머싸의 평화랜드. 이곳에서는 힐링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장소예요. 여기서 스트레스를 쫙 풀고 힘내세요. 그럼 여러분들 화이팅!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요정이 있습니다. 요정이라 하면 힌트의 요정이겠죠? 벽 어딘가를 잘 눌러봐. 너무 더러운 것 같아서 휀트를 줄게. 중장 미티 어둡장 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예. 자, 벽을 열심히 눌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비읍시엣 뭐가 열렸네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보샘이라고 써있죠. 보샘 위를 보샘. 위를 보면 위를 보면 위를 보면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여기 또 이게 금관 달라요, 금관 블럭이 있어요. 자, 금관 블럭으로 아, 발음 위도 아니네. 아, 발음 위도 아니네. 바깥에서 보면은 정확히 14칸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죠. 17칸이죠. 14칸. 자, 여기서부터 앞으로 쭉 가면 돼요. 쭉 가면 아. 쭉 가면 들어와집니다. W 꾹 눌러 주세요. 들어와 주실래요? 반갑습니다. 이곳은 네, 굉장히 즐거운 곳이고요. 자, 여기 내려오시면 엄청난 사원이 있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곳으로 내려오시면 안 돼요. 자, 일단 올라와 보실래요? 다시. 자, 올라오셨으면 오른쪽으로 점프. 자, 이곳이 나옵니다. 왜 점프하는 거예요? 여기 옆에 그 석탄이 달라요. 석탄이 더 많은 곳에 좀. 악어!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대체 뭔 이유야?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오른쪽에 버튼을 누르면 이쪽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근거는... 가장 가까운 데에서 누르고 들어가시면 돼요. 네. 자, 가장 가까운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디였죠, 머사씨? 여기 왼 여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죠. 옆으로 들어가면은 문이 생겨요. 여기 바로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거든요. 아... 근데 여기 보시면 벽이 살짝 빛나요. 여기 여기가 빛나거든요. 여기만 발광석이 두 개예요. 아, 그러네. 여기 다 있어요. 자, 여기 아, 그러면 잘 숨겼네. 다섯 개. 10개, 15개. 와, 너무 잘했잖아. 아니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혹시 거기 다 그 사다리 위로 올라가 보셨나요? 사다리로 올라가 보실래요? 자, 사다리 이제 아까 전에 그 저희가 바깥에 길이 있을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나무네. 짜잔! 나무였습니다. 아니 그리고 와. 이 나무가 이게 결정적인 힌트인 게 다 날아보실래요 혹시? 날아보시면은 이 나무가 화살표 모양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아, 그러네. 아, 대박. 그러네. 대박. 이거 결정적인 힌트. 이거 아, 미쳤다 그, 진짜 이거. 혹시 그 나무 옆에 용암도 의도하신 건가요? 그 용 모양인데 혹시? 아니 아니요, 그거는 자연. 그거는 자연으로 아, 이제 생긴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생겼는데 이걸 모르죠? 저희가 아, 하고 싶은 말인데. 그리고 여기 찾으셨죠? 여기 들어가시면 진세레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여기는 성 밖이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여기는 아 그리고 여기 야, 혹시 진실에만 누가 갔었냐 아까? 나. 아 저 개판 나지 않았냐? 무슨 해석하고 난리 났던데. 이거 해석하신 분 계시나요? 여기 아니, 일단 이거는 안 해석할래요? 이게 뭐라 해석해야 되냐? 나는 지금 이거를 나는 지금 이거를 쳐보고 있는데. 이거 쳐보면 병신. 이거 쳐보면 병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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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에요. 예. 무슨 그런 욕설을 하세요?
상스럽군요. 근데 우리 되게 쉽게 숨겨놓은 편인데. 잘 숨겼네 멋싸야.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창의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쉽고 족간네. 잘 숨겼다. 야. 자 저희는 42개로 압도적이게 우승하게 됐죠? 예 정말 쉽네요. 예. 아니 그냥 아싸리 시작부터 우리가 쉽게 숨기자는 말을 안 하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쉽게 숨기 편이에요 근데. 아니 그냥 외형부터가 어디 감옥 같아가지고 불길했어. 저희는 아니, 한 군데만 찾으면 다 찾는 거죠. 예. 나무만 찾았어도 그 아까 너브리가 이제 어? 주변 둘러보니까 어? 있다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디 들어가신 거예요 너브리씨? 그건 진세레 방이요. 아 진세레 방. 근데 이게 그... 바깥에 보면은 이거 만들기가 좀 더 한 좀만 더 많이 돌았으면 알겠는 게 여기 가분비 나무가 없는데 얘만 혼자 까만 나무예요. 아 근데 저거 진세레 방이 보여가지고 저거 말고 다른 건 없지 않을까 싶었음. 아 여기 들어왔구나 여기. 여기에 이미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저쪽 본물 통해서 나가면 되거든요. 와 여기를 찾았구나. 아까 그 심장이 아주 바운스 바운스 했습니다. 자꾸 와, 찾았다길래 나무 진짜 개 충격적이다. 나무는 진짜 나무 지렸다. 내가 나 꿈이 있어. 이거를 실제로 만들어서 멋살을 나중에 가두는 거야. 형 이거 좋은데? 그러면 탈출 못하면 바로 그냥 소우처럼 소우야? 우리가 밥은 챙겨줄게 멋살아. 외관을 달아가지고 터뜨리기 한번 8대1 숨겨라 해놓고 이제 만약에 지금처럼 리타님이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리타님이 혼자서 탈출 맵을 하는 걸로 팔팀. 박미타 오늘 이거 켜랑 시키자. 악원에 있는 거 다 찾는 거 켜랑. 팔팀을 켜랑. 방송을 봤으면 살 수 있는 거야. 개인 방송에서 시키자. 야 컨텐츠 좋다. 쉬는 날 그 딱 이런 거 하면은 켜랑이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악어 머사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2등은 이제 20개를 하신 너블만드 남봉. 네 팀이 2등을 하셨고요. 꼴등은 이제 핑맨 순잉 두 명입니다. 같은 팀하면 맨날 꼴등이야. 맞나? 아, 이거 남봉 만드는 같은 팀이 아닌데? 어 잠깐만 헷갈리네. 이거 마카롱으로 봤어. 소리. 이거 어디 팀이죠? 어디 팀이 어디 팀이야? 2등이요? 2등이 어디야? 공동 2등이라고? 잠깐만. 모르겠는데. 어 맞네. 20개 20개네. 공동 2등이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2등이네. 운명이네. 20개 20개이신데요? 네 전 저희가 골고루 훔쳐왔나봐요. 골고루. 공동 꼴등이시네. 이러면 공동 2등이죠. 왜 꼴등이죠? 2등이죠. 맨 아래잖아요. 공동 2등이라고 해주세요. 2등이라고. 공동 준우승이요. 준우승. 네? 준우승이라고 해. 표현 있잖아요. 좋은 표현. 어지간히 좀 하세요 선생님. 준우승은 말도 안 나오네. 아 근데 둘이 합쳐도 우리 거 개수를 못 넘겨. 아 그러니까 어지간히 하시라니까요. 몇 게임? 저희 42개. 와 무려 2등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아오 꼴 봤네. 아, 예. 와, 근데 진짜 존나 띠겁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악어랑 모사랑 실제로 저 가둬놓고 군만두만 줘야 된다고 저런데. 아, 저희 병 걸릴 것 같아서 예. 죽을게요. 혹시 나중에 휴가 한번 때리실 계획 없으세요? 그러면 어. 저희가 아니 죽을게요. 네 명이서 만들어 볼게요. 아니 죽는다니까요. 가든 바에 절 죽이세요. 나쁘지 않네. 어 옛날에 동민이 형 없을 때 했던 거 있는 거 같은데 그거 한번 시켜야 될 거 같은데. 아 야, 죄송합니다. 찾을 때까지 방송 못하게 그냥 가둬놓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서 다음 컨텐츠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